후회 해본 적 있어요? 있어요. 나도 그럴까요? 아마도? 다 기억하거든. 그 냄새. 죽은 사람 썩는. 내 인생이 거지 같은 이유가 전부 그 인간 탓인 줄 알았는데. 엄마, 남편이 죽었대. 박재호 선생님, 저 아시죠? 남편을 믿어요? 얼마나 될 것 같냐? 저 가방 5만 원권으로 꽉 채우면. 사실대로 말해줘요, 여보. 그 원장님한테 그 오늘 밤낚시 약속 꼭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살 아니에요. 제가 알아요. 난 알아야겠어요. 낚시터에서 내가 당신 남편을 살해했다. 만약 남편이란 작자가 여태 그쪽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면? 그날 밤 당신이 여기서 뭐 했는지 그것만 말하면 되잖아. 내가 김윤범을 죽였다고 믿는 거야? 그날 저수지에 있던 건 박재호, 당신이잖아. 당신 아무것도 모르지. 그러니까 도와줘요. 저는 그런 약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. 제가 열심히 제대로 한번 찾아볼게요. 남편처럼 들쑤시고 다니다가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. 비밀은 묻어야죠. 근데요, 이름이 뭐예요? 문주라니요. 난 추상은이에요.